네, 안녕하세요. 수월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머슬 197을 제작해 주신 윈세븐님께서 1.1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읽어주세요 폴더가 생겼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패치 내용이 나와 있네요. 보스의 패턴이 추가되었고, 새로운 적 벽병원 자동차. 아,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감사하게도 추가해 주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새로운 배경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새로운 배경, 어떤 배경일지 기대가 되네요. 게임 오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게임 오버 화면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은데, 더 재밌는 걸로 됐나 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회가 왜 타이틀 화면은 변함이 없군요. 아직 스토리가 생기진 않았고요. 1997년이 다가왔다. 족같이 못생긴 요정들이 백병원에서 몰려온다. 공산당원이 하늘 높이 솟구쳤다. 한국이 엉망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정부에서는 김두한의 친척인 김근육을 불러 요정들을 척살하려고 한다. 김근육은 근육편기이다. 공산당 요정 12여 명을 전부 쓸어버려라. 그러나 백병원에서는 비밀 계획을 이어갔다. 부자가 된 악두 임렛을 최종 병기로 개조하는 계획이다. 주로 떨어지는 악당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요정이랑 M자 탈모 박치기 아저씨. 어휴, 이 백병원 자동차가 생겼네요, 또. 보스의 새로운 패턴인가요? 그쵸. 바닥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패턴이 하나 더 생겼네요. 어떤 패턴일지 다음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배경은 언제 바뀌죠? 보스가 떠나고, 예, 원래 패턴 한번 쓸어주고 그다음에 시체로 결정. 김근육은 쓰러졌다. 펩시. 아, 이거 홍콩 197이 게임의 원작에서는 배경이 코카콜라로 나와 있었는데 여기선 펩시를 쓰셨네요. 네, 센스가 아주 돋보입니다. 백병원 자동차가 끼어들게 되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보스는 어렵지 않게 깰수 있겠네요.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게임이. 이 타이틀이 노란색에다가 빨간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굉장히 사회주의 느낌이 나는데요. 아주 센스 있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윈세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업데이트 기대해도 될까요?